시흥시 관림동의 한 폐기물 옥외 야적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은 5일 1시 50분쯤. 2100평방미터 넓이의 이 야적장에는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 폐기물 3천여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흥소방서는 이번 화재로 큰 피해는 없지만 폐기물 야적장의 화재 특성상 진화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1단계는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경보령입니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시흥소방서뿐만 아니라 안양과 부천, 광명 등 인근 지역의 소방관까지 모두 94명의 소방인력과 26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현장의 좁은 진입로 등으로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 물탱크 차량이라든지 지원 차량이 너무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화재 진압하는데 그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재활용 야적장에서 그 재활용 용품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시흥시 과림동 지역의 한낮 기온은 36도. 일반인들은 얇은 옷을 입고 그늘에서도 숨쉬기 힘든 날씨였지만 이날 소방관들은 무겁고 두꺼운 소방 장비를 입고 뜨거운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정오쯤 큰 불이 잡혔지만 폐기물 야적장 화재 특성상 바닥까지 뒤집어야 잔불 확인이 가능한 만큼 완전 진화는 자정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소방서 측은 예측했습니다. TV 브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